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예고해드린 대로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주십사 해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이 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고 있어서 뭐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예. 센터장님도 그거 궁금하시고 계속 관찰하시죠? 예, 저희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뭐 요즘? 뭐 돈이 상상 못하게 속도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한 400억 원대, 500억 원대 빠져나갔는데요. 예. 금요일 다시 또 6천억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들어서 지난주까지 두 주 10거래일인데요. 네. 직접 투자 자금으로 들어온 돈이 13조 4천억 원입니다. 전체죠? 우리나라 증권사 전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고객 예탁금은 지금 60조 원이 넘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 매수 자금이고요. 대기 매수 자금이고. 지금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려고 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이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저평가는 아니고 네. 뭐 좋게 말하면 제값이고 약간 이제 고평가의 징후도 있다고 보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펀더멘털과 유동성을 보는데 이 정도로 돈이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강도냐면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그 주식의 열병을 앓을 때 예. 2007년도에 이제 주식형 펀드 붐일 때가 이번 이전까지는 가장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 몰입을 했던 때거든요. 그때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무슨 무슨 펀드에 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할 때 월간 6조 원 들어온 게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게 주식을 뭐 직접 사건 펀드로 하건 월간 6조 원이 사상 최대 규모인데 뭐 바이코리아 아니면 뭐 인사이트 뭐 그렇습니다. 이런. 그 시절이 월간 6조 원인데 지금 뭐 2주 동안 13조 원이 들어왔으니까 와. 이게 뭐 상상하기가 힘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늘 뭐 펀더멘털과 유동성 이거를 나눠서 그 가치를 평가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딱 섞여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또 펀드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그 자체가 약간은 좀 분산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음흠. 뭐 펀드 매니저가 뭐 한 종목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개인 직접 투자 자금은 조금 더 집중화된 투자의 개연성이 커서 몇몇 종목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한 것처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이 큰 종목이 무거운 종목이 중소형주처럼 움직이는 것도 경험했는데요. 네. 그게 이런 압도적인 유동성과 직접 직접 투자의 어떤 집중 투자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선수가 2012년까지 한화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연봉을 4억 7천만 원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2천만 불짜리 선수가 됐어요. 220억 원 받는 선수가 됐는데 예. 뭐 연봉이 한 45배 오른 건데 이 유현진 선수의 펀더멘탈이라 그러면 뭐 컨트롤이나 체인지업이나 볼의 스피드 이런 걸 텐데 연봉이 40배 넘었는데 이 사람의 펀더멘탈이 뭐 볼 빠르기가 뭐 40배가 되거나 그건 아니죠. 뭐 체인지업이 뭐 이렇게 뭐 40배에 휘어져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공을 던지는데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유동성의 크기, 시장의 크기가 그런 연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보통 때는 뭐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유동성 요인만 따로 말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데 이 정도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유동성 유입의 속도가 둔화되는 국면 이런 것들이 조금 변곡점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주식형 펀드가 아주 인기를 얻고 잘 나갈 때 예. 이 펀드 매니저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의 주요 고객이 펀드 매니저들인데 이제 그분들 뵙고 그러면 야,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근데 지나고 봤더니 자기들이 돈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사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돈 들어오는 속도가 계속 지속 가능하느냐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정도 속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100m 뛰는 속도로 지금 막 계속 달리는 건데 지속 가능하진 않은데 우리가 뭐 그 끝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전체적으로 돈 들어오는 속도가 둔화되는 국면이 올라가는 장에 조금 그것이 뭐 단기 조정이건 네. 아니면 좀 깊은 조정이건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조정이 이틀 동안 꽤 깊게 빠졌는데 지금까지는 추세가 바뀌는 조정이라기보다는 늘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옳았었죠. 예, 그동안은 그랬죠. 예, 조금 뭐 헷갈리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돈 들어오는 속도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건 지난 금요일 오늘 뭐 그런 금요일자가 이제 최신 데이터입니다. 예. 그럼 뭐 이런 정도라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예. 조금 뭐 예를 들면 3천이 깨졌을 때 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기매 조세가 예를 들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 계좌에 새로 들어온 돈입니다. 순 유입되는 돈입니다. 이거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예예. 아, 그게 그러니까 뭐 돈 들어오는 속도가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주가 상승 자체가 돈을 끌어들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주말에 보니까 뭐 종합지 그리고 보통 뉴스 매체하면 전부 주식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올라갈 때 이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저금리 하에서 유동성으로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것들이 크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고 또 이제 주식에는 테슬라와 같은 나름의 또 전기차 관점의 종목이 많이 올랐고 또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한 고점 대비 10% 조정 받았다가 오늘 보니까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꽤 올라갔던 게 한국 주식보다 더 많이 조정을 받았고 테슬라는 한 6%. 그리고 또 반도체는 미국의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거는 뭐 지난 주말까지 비교적 괜찮았고 또 파운더리 만드는 대만 TSMC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면은 먼저 올라갔던 자산들도 비트코인을 보면 조금 갸우뚱하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뭐 양호한 조정의 범주를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큰 판이 아직 바뀐 거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돈 들어오는 속도를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금은 어떤 시장의 고점이 어디다라는 걸 미리 예단하는 것보다 그런 지표들을 조금 정해놓고 좀 저금리 구조가 바뀌는 건 미국의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네. 주춤할 거다 내지는 뭐 내부적으로 돈 들어오는 건 지금 뭐 미국의 장기금리와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다가 폭발적으로 주식 시장에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되는 국면이 조금 조정이 본격화되는 국면이 그게 언제일지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네. 되어봐야 아는 것인데 그 말은 생각보다 위로 더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아닌데, 네. 뭐 사실 뭐 저는 그런 자신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네. 지금 이거는 뭐 뭔가 잣대를 말하다 설명할 수 있는 네. 것이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거 뭐 그 주식 사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네. 그 다음 사이클에 급하게 올라가면 조정도 급하게 받는 건 또 우리가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치이긴 한데 올라가는 장 자체는 지금 이런 공격적인 유동성을 만들고 있고 그 변화 여부가 좀 중요한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잣대로는 이것이 기존의 화폐라든가 뭐 거래의 수단에 도전하는 게 상당히 조금 무모한 도전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뭐 유동성 효과라 그러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실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본질적으로 유동성이 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화폐라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요즘에는 화폐라고 안 하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업계에 오래 몸담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는 화폐 아니라 그냥 금처럼 우리가 그냥 자산을 여기다 묻어둔다고 서로 동의하고 묻어두는 대상이다. 빈 그릇이다. 그러니 그 값이 그냥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어찌 보면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했어요. 옳고한 골크를 떠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장은 유동성이 단기적인 변수고
미국장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유동성이 많이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긴 한데 그 유동성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뉴스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대부분이 이제 불안하다고 지적하는 어떠한 이제 변수나 이벤트들인데 그게 올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통화 정책의 변화 이런 거가 걱정이라면 그런 게 걱정일 것이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에요. 근데 조금 인플레이션 하면은 또 요즘 너무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야 무슨 지금 세상에 인플레가 생겨 너무 진보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자산 시장이 처해 있는 환경이 코로나 발병 이후에 뭐 새롭게 시작이 됐다기보단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흐름들이 코로나 이후에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성장은 둔화가 되고 중앙은행은 극단적인 저금리 정책을 쓰고 그 속에서 실물 경제보다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투자자들은 또 뭐 어쨌든 돈이 많이 풀렸지만 그 중에서 성장이 있는 쪽으로 돈이 가서 그 자산이 더 오르고 뭐 이런 맥락인데요. 그렇게 보면 미국 시장도 2009년 이후로 제대로 된 조정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 2, 3월에 그렇게 떨어졌지만 뭐 작년에도 10% 가까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2009년 이후의 시장 흐름에서 이 미국 증시가 어려웠던 사실 뭐 한국 시장은 2019년, 20년 뭐 제외하면은 그 전에 조금 장기간 횡보하면 더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이 재미없었던 게 2011년이었고요. 2015년이었습니다. 또 2018년이었습니다. 이 세 시기의 뚜렷한 공통점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이제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이 이제 조정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도 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생기는 거고 길게 보면 글로벌 경제는 특히 이제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는 물가가 잘 안 올라가는 약간의 유사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경제의 선순환인 건 맞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주식이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포장이 됩니다만은 지금 자산 가격을 설명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저금리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신정부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이제 재정 지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 느낌은 조금 본인들의 정체성이 그대로 반영이 된 조금 좀 욕심이 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욕심 많다는 게 그 금융시장 입장에서 생각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미국에선 대략 뭐 2조 달러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또 뭐 큰 글로벌 IB 같은 데서 뭐 1조 1천억 이렇게 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규모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욕적인 뭐 그러니까 지난주 발표가 되기 전에는 1조 1천억 불, 1조 2천억 불 이런 얘기 나왔는데 1조 9천억 불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조금 의욕적이었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최저임금을 연방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이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 25센트입니다. 근데 이거 뭐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생각하고 그러면 연방 최저임금이 놀랍게도 1960년대 후반 수준입니다. 실직 가격으로 보면. 그러니까 좀 올려주는 게 맞는데 그럼 지금 시기에 그 미국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고민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뭐 12월에도 신규 일자리 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일자리가 천만 개가 아직 없어진 게 복구가 안 됐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작년까지 3% 넘기가 어려웠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6%, 7%씩 막 오릅니다. 전년 동기비. 그러니까 일자리가 천만 개 없어졌는데 평균 임금이 오른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없어진 일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일자리라는 거예요. 평균보다 낮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지고 뭐 번듯한 직업 가진 사람들은 임금이 코로나 때 안 주니까 굉장히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좋은 지표는 아니네요. 좋은 지표는 아니죠. 예.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노동자들의 뭐 교섭력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예.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의 어떤 자기들의 이상에는 맞는 일이지만 이게 맞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과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앞서서 2018년도, 2011년, 15년, 18년을 말씀드렸는데 네. 2018년의 인플레이션은 뭐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감세를 좀 과하게 하면서 나타났던 과열로 생각이 되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지금 2017년 흐름이 작년과 조금 유사하고요. 그때도 네.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당시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죠. 그때 사상 최고가는 2018년 1월 달에 뭐 2600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코스피는 왜 올랐어요? 어떤 논리로? 그때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반도체 붐이었죠. 반도체가 주도하는 산업적으로는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예,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당시에 세계 경기가 좋았었나요? 좋았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경기 팽창이 예. 과거 이제 중국이 주도했던 2011년까지 나타났던 뭐 소위 차화정 이런 식의 팽창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경기 선행 지수가 좋아지면서 경기가 올라가는 패턴이었는데요. 자, 클라우드 새로 도입하고 뭐 그랬던. 네, 한국은 반도체 예, 붐. 예. 또 그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또 저금리 효과도 있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트럼프의 감세 때문에 인플레가 확 생겼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생길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많은데 뭐 지금은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안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구조적이라고 하면 잠깐 기저효과로 오르는 거 말고 몇 년간 계속 올라가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네, 네. 이건 뭔가 작년에 떨어져서 비교하자면 올라가 이게 아니라 네. 뭔가 기저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고 그거의 원동력은 경기 좋아지고 소득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2011년에 제가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때도 금융위기 이후로 2009년, 10년에 많이 올랐어요. 가격 부담이 크다 보니까 2011년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구조적 인플레가 아니고 네. 그야말로 기저효과에 따른 인플레였거든요. 그런데 예. 주식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예. 시장이 선택적으로 어떻게 지각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 인플레가 아니더라도 그건 뭐 이제 시장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지금 구조적인 인플레를 주장하는 책이 이 찰스 구타트라고 하는 런던 정경대학에 있는 경제계 명사죠. 예. 이분이 작년 8월 달에 이제 인구 구조에 관련된 책을 쓰면서 당장 2021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5%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했고 올해네요. 예, 네, 올해였죠. 뭐 지금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동의하진 않지만 근데 찰스 구타트 같은 사람의 주장은 이제 그 중국이 그동안 그 낮은 가격의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세계화의 순기능이 작용했는데 중국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네. 또 주된 논조는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선진국의 고령화인데 왜 물가가 고령화 오르죠? 출산인데 이를테면은 지금 노동시장에 공급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출산이 적다는 겁니다. 예. 올해 그 대입에 정시의 지원율이 떨어졌던 거를 인구 구조 가지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잖아요. 아, 예, 예. 애들이 적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지원할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노동시장에 공급이 되는 사람들도 앞으로 보면 더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고령화가 되면 은퇴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진다는 늘어나죠.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는 힘은 약해지고 그 수요자는 많아지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를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그 찰스 구타트는 이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개선될 거다. 이제 노동이 귀해지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구조적 인플레를 얘기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쉽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게 이미 이런 길을 간 나라가 있거든요. 예. 일본이 그렇죠. 일본. 일본이 아이도 덜 낳고 또 단가이 세대가 막 은퇴하고 그런데 2010년, 11년 정도까지는 일본에서 월급 받는 고용 인구보다 그 은퇴한 사람들, 은퇴한 네. 사람들 훨씬 더 노동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찰스 구타트와 같은 세상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2012년부터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많이 생겨서 그렇죠. 생겼다. 제 생각에는 일단 나쁜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파트타이머로 네, 네. 어쨌든 일한 사람이 많이 생겼고 또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일본 같은 나라도 굉장히 뭐 저축률이 높은 나라긴 하지만은 뭔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찰스 고타테의 주장이 잘 안 맞아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특히 아베가 2012년부터 이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나름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쓰면서 나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정규직의 임금은 올라갔느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임금을 올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임금을 올려야 이제 인플레가 생깁니다. 일본은 디플레 고생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딱 갖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그냥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란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소비만 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소비가 안 살아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물가가 떨어질 거란 기대 심리를 갖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좀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은행이 거의 금리를 많이 낮췄는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아, 너네들이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자산을 사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네. 조금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는 게 이제 저금리의 원인인데 근데 디플레 기대 심리가 딱 형성이 되면 일본 사람들이 투자란 게 아니라 빚을 갚았습니다. 저금리 하에서.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은 돈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무자에게 되게 불리한 겁니다. 내가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지면서 돈의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니까 네. 금리를 낮춰도 사람들이 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대출을. 예. 뭔가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 아니고. 그래서 일본 아베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뭐 그게 임금이 뭐 잘 안 올라갔습니다. 일본의 정경영격인 게이달렌 같은 데 가서 야 너네 노동자들 임금 올려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노조에 가서 야 너네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임금 인상 투쟁에 이런 좀 그 우파 정권에 맞지 않는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했는데 예. 뭐 일본 임금이 잘 안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 좀 찰스 고타트의 주장은 뭐 솔깃하긴 한데 이게 일본에서는 조금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노동 중심에 특히 일본은 숙련 노동이 많은데 예. 그런 것 중심으로 바뀌는 세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기계가 많이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조적인 인플레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올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이 많아질 거라서 아마도 사람이 헤게모니를 쥐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추론을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하게 됩니다. 하기에 고령화 자체가 원래 디플레 요인이니까요. 그렇죠. 나이가 많아지고 소득이 줄어들면 나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도 소비가 움츠러들고 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도 소비가 움츠러드니 디플레 자체가 그런 디플레 효과가 있을 텐데 고령화 자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감안하면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어떤 공급 부족 그거는 좀 약할 것이다. 네, 그래서 올해가 생기는 인플레는 저도 국제적인 성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알겠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조금 하기야 그렇죠. 문제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네. 주식의 정석에 의하면 그때 주가는 올라야 되는데. 네. 주가가 이미 먼저 오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경기 때문이 사이클이 아니라 깨져버렸어요. 예. 과거에 뭐 올해 시장이 실적 장세가 될 거다. 네. 매크로나 기업 이익의 사이클로 보면 작년보다 개선이 되는 게 맞는데 과거의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그려보면은요 금리가 떨어질 때 기본적으로 주식도 잘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리가 낮은 효과보다는 경기가 나쁘고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걸 프라이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아주 낮아지면 그때 주식은 경기보다 조금 더 먼저 반영을 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금융 장세, 뭐 전통적인 장세고는 그런 거고 또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이 또 같이 올라갑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을 반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려면 그 이전에 실적 나쁜 게 반영돼 있어야 실적 될 때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이미 저금리화에서 주식이 뭐 사상 최고치를 치고 하면 예. 이게 저는 금융 장세, 실적 장세로 구분하는 건 전통적 잣대로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저금리가 훨씬 더 자산가격에 큰 영향을 주니까 예.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팩터들을 우리가 잘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더 큰 영향을 준다. 그게 움직였을 때 좀 이 평온한 구조가 흔들릴 글쎄요. 수 있는데 그게 뭐 결국 인플레이션이겠죠. 네. 그러면 물가는 오르기는 할 텐데 일시적일 것이다.
구조적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면 변수는 두 가지네요. 그런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투자자들이 그래도 겁먹고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바꿀 것이냐? 두 가지가 변수일 텐데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는 잠깐 광고 듣고 네. 여쭤보겠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언니, 지난번에 아버님 재활치료 받았다는 병원이 어디야? SRC 재활병원.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아우, 그래. SRC 재활병원이 재활치료로 엄청 유명하잖아. 그리고 이번에 신규 병동까지 새로 지었어. 아, 그 병원이 그렇게 좋아? 거기 위치가 어디야?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경기도 광주에 있고 서울에도 부설의원이 있어. 꼭 한번 알아봐. 언니, 고마워. SRC 재활병원 꼭 알아볼게.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했던 때였는데 중앙은행은 그러면 네. 올 한해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의 기저 효과가 많이 반영된 물가 상승률일 것이고 센터장님 의견이 맞다면 내년 이후에는 또 물가 상승률이 지지부진할 것이다. 네, 네. 좀 중앙은행도 그렇게 예상할 것 할 텐데. 그럼요. 네. 그럼에도 중앙은행은 올라간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시장을 좀 더 긴축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좀 뻔한 질문 같기는 한데 요즘 네. 중앙은행 관련 인사들이 미국에서 네. 가끔씩 던지는 말들을 네, 보면 네. 약간 매파적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도 네. 지난주에 조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인 코멘트를 또 하셔서 조금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자산 버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붕괴가 됐을 때 되게 코스트가 크거든요.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은행이 2017년에 아마 금리를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2017년이 기준금리를 올릴 정도로 그렇게 한국 경제에 과열이 있지 않았거든요. 예. 뭐 생각해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 경제에 무슨 과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렸던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뭐 그 당시 지금 오른 그 집값을 생각하면 참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름의 금융안정 기준은 그 어떤 금융안정 예. 목표로 이제 금리를 올린 건데 지금 이제 시장의 반응은 조금 냉소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연준의 이제 그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분들도 조금 이게 자산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과잉 리스크 테이킹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방법이 뭐 별로 없어요. 뭐 금리를 올리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을 잡는 방법인데 지금은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중앙은행가들이 갖지 못하고 또 중앙은행가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거는 긴축은 늦으면 차라리 늦는 게 낫지. 어설프게 먼저 하다가 굉장히 크게 비용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차라리 거품이 났다는 예, 거죠. 차라리 이게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뭐 방법이 있어라는 냉소 같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2011년과 18년의 조정은 네. 그냥 뭐 시장이 알아서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중앙은행이 만드는 금리는 기본적으로 단기 금리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7일 만기의 그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고요. 네. 미국의 연방 기금 금리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있잖아요. 만기가 짧은 중앙은행의 어떤 그 만기가 짧은 거는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만기가 긴 10년짜리 금리 이런 거는 사실 중앙은행가들 임기보다
시장이 결정하겠죠.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이제 그 중앙은행이 그 파월 의장도 요즘 계속해서 말하는 게 거의 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 코멘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야, 인플레이션한 건 말이야 물가가 일시적 오르는 현상이 아니고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고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뭐 연준은 계속해서 뭐 그 어떤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긴축을 할 확률은 되게 낮은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 12월 달에 미국이 FOMC를 했는데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록이 1월 달에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12월에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멤버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 공개시장위원회 멤버들이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처음 나온 두 단어가 테이퍼링 금리 올리고 상관없지만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과 경제의 업사이드 리스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위로 확 치고 갈 리스크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가들이 뭐 금리를 통해서 대응하기는 좀 힘든데 뭔가 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를 잡기 위해서 과연 테이퍼링 규모를 더 늘리거나 그럴까 하면 저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나 뭐 이런 거는 이미 파월이 약속을 했고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기조화되기 전까지는 안 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알아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거를 과연 테이퍼링을 통해서 그 잡아야 될 정도로 YCC는 안 할 것 같다는 말씀이죠. 일드 커브 컨트롤은 그렇죠. 예, 그거는 시장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과연 그렇게까지 할 거냐라고 보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 보면은 조금은 이제 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톤이 살짝 바뀐 듯한 느낌은 받는데 그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걸 허용을 해서 약간 주가 거품도 좀 잡고 싶다. 뭐 그것도 제가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주가 어쨌든 뭐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 꼭 주식 가격을 꼭 잡아야 되겠다. 사실 뭐 주식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부작용이 적은 거긴 한데 이게 다 투자자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금 이제 민감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지난 12월까지보다는 지난 12월의 논의를 1월 달에 한번 펼쳐봤더니 조금 그런 여지들이 좀 엿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장기금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이지는 않을 거고 나타나더라도 중앙은행이 그걸 빌미로 통화정책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투자자들만 괜히 거기에 오버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있기는 있고 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가 낮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건데 그럼 이제 주가가 우리가 올라갈 기대를 가진다 그러면은 이익이 아주 늘어나진 밸류에이션은 높아지는데 그러면은 반대의 각도로 생각해 보면 금리가 바닥을 여기서 더 떨어질까? 혹은 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지금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의 그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걸 생각하면 10년짜리 금리가 1.08 이거는 너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 제가 시장에 있다 보면 늘 느끼는 게 투자자들은 선택적으로 지각을 해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그때그때 동일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선택적 지각을 결정하는 팩터는 주가의 위치 같아요.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주가 많이 올랐으면 웬만하면 다 팔 없애고. 수 있는 어떤 일단 팔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재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좀 관심. 근데 어쨌든 11년, 15년, 18년에 사람들이 구조적인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진 않았지만 시장 깜짝 놀랐거든요. 주식은 그때보다 20, 30% 정도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뭐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는 있겠죠. 미국의 국채 금리,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로 표현되는 그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까? 그 금리 부담으로 주가는 그게 영향을 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주가가 영향 받는 것도 경기를 나쁘게 하죠. 주가가 뭐 내리면 사실은 경기 나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고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그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밀튼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금리는 화폐적 현상이다. 실물 경기보다는 돈을 많이 풀면 돈값이 떨어지면서
그 돈을 많이 푼 금리가 돈을 많이 풀면 그 인플레가 생기고 네. 금리가 따라 올라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케인즈는 즉각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금리는 실물적 현상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케인즈안의 시각으로 보면 이 경제 성장률에 수렴하는 게 맞아요. 10년짜리 명목 경제 성장률에 수렴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1%잖아요. 네. 1.08인데 작년의 역성장은 예외라고 하죠. 작년 올해 뭐 쳐서 보면 미국이 실질 성장률이 예. 1%대 중후반. 물가가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은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명목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Still. 이게 실물 경제에 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는 힘들겠죠. 않을 것 같고 네. 시장에도 영향을 뭐 별로 안 준다는 실물 전제 경제 네. 그렇죠. 전제하에 중앙은행도 특별하게 그걸 신경을 안 쓸 그러니까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나 이런 부분으로보다는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도 실물 경제가 가지는 어떤 부정적 파급 효과보다 투자 시장에 더 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다는 것만으로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가 생겨서 경기도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견제하려고 하고 거품입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영원히 계속 오를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내버려 두겠는데 갑자기 오르면 언젠가는 폭 특히 단기간에 폭 떨어지면 차라리 그냥 50 오르는 게 낫지 100 올라갔다가 50으로 떨어지면 그 충격이 훨씬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는 건 텐데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그걸 막아야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경기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중앙은행도 거품이 있으면 뭔가 좀 개입을 하고 싶거나 해야 된다고 느끼지는 않을까요? 왜 중앙은행은 그렇게 거품이 커지는 것이 자칫하면 꺼지면 충격이 크니까 저거 좀 고민인데? 네, 라는 생각을 네. 분명 할 텐데 네. 왜 중앙은행은 이 거품을 견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덜 보인다고 느껴질까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와 중앙은행은 잘 모르겠지만 네, 예.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는 이유가 결국 과잉 유동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물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뭐 올해 순환적으로 경기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우는요. 지금 한국 가계가 지난 10년 동안에 가계 소득이 잘 안 늘었던 이유가 예.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돼서 그러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 소득이 많이 줄어서 그렇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에 이자 소득이 한 기존에 2009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계가 좋은 거 아니냐? 가계가 좋죠. 가계는 빚진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예금자니까. 자산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지만 빚을 많이 진 한 개 어떤 채무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이제 부채가 많이 늘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뭐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 조건이 있을 테고요. 뭐 그런 조건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고 또 어쨌든 실물 경제 중심으로 보면 충분히 좋아진 다음에 해야 된다는 당위 특히 뭐 고용이나 이런 걸로 보면 더더욱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시장에서 풍선 효과가 뭐 한국의 부동산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버블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한 손이 지금 묶여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약발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두개입 이런 걸로 뭐 되겠습니까? 그렇죠? 알기는 알지만 거품이 커지는 게 안 좋은 거는 알지만 그거는 멀리 있는 나쁜 것이고 네. 당장 그렇다고 뭘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이것도 뜻이군요. 시장이 해결하리라. 그건 장기금리나 이런 쪽에 시장의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 뭔가 변곡점을 만들어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시장이 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간 좀 그 고공비행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청취자들이 시청자들께서 들으시면 오늘 주가 내린 거는 괜찮다는 말씀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많이 올랐던 거니까 많이 내릴 수는 있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에 변화가 없다면 네. 특별하게 뭐 이게 뭔가 큰 변곡점이라는 걸 지금 판단할 근거는 없다 그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저 주식은 사두기만 하면 평생 걱정할 거 없어라고 했던 팡 주식 있죠. 네네. 그거 참 오를 때는 그렇게 무섭게 오르는 것 같고 다시는 못 살 것 같더니 저 가격에 지금 안 사면 다시는 안 와 할 것 같더니 그것도 좀 참 지지부진하면 또 오히려 손이 잘 안 가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주식 사야 돼요 하면 저거예요 라고 했던 그 네. 종목들. 어때요? 이제 좀 시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근데 뭐 사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미국도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 날 조정 받았지만 아직 뭐 사상 최고가 예. 고점 대비해서 한 1%밖에 안 밀렸는데 아마존은 한 10% 넘게 밀렸고 또 페이스북은 한 고점 예. 대비 17% 밀렸는데 근데 금융 위기 이후로 아마존이 100배 올랐고요. 네. 팡 중에서 제일 못 오른 게 페이스북이 16배 올랐으니까 오른 거 생각하면 지금 뭐 이건 뭐 뭐 크게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데 근데 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조금 이제 반독점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미국의 그 연방 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소가 됐고 아마존도 그런 조사를 받는 건데 이게 전통적으로 이 독점이 나쁜 거는 소비자들에게 좀 피해를 준다. 가격을 올리면서 이런 선택 여지를 없애죠. 예. 근데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모든 걸 가격으로 소비자의 후생이나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 건데 시장 경쟁이 솔루션이다. 네. 근데 예. 그 미국에서 지금 이전에 2000년대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이슈가 됐고 20세기 초에는 스탠다드 오일이 있었고 그 중간에 반독점 이슈가 있었던 게 IBM과 AT&T거든요. 예. 뭐 IBM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경쟁자가 없는 압도적인 회사였고 AT&T도 뭐 거의 독점적으로 통신 사업을 했던 건데 네. AT&T는 사실상 이제 독점의 어떤 그 반독점의 그 혐의가 있어서 기업 분할을 했고 IBM은 그러진 않았지만 이제 정부가 엄청나게 그 간섭을 하고 칼날을 들이대니까 되게 위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AT&T와 IBM을 보면 IBM이 예전에 뭐 빅블루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IBM이 뭔가 위축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가 나오고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예전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IBM에게 그 그냥 연결이 된 예, 예. 그 부산물이었던 건데요. 뭐 PC가 나오고 뭐 AT&T도 마찬가지죠. 기업 분할이 되면서 뭐 모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잣대로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수주의적인 어떤 잣대로 보면 지금의 기업들이 그런 혐의가 없는 건데 지금처럼 M&A를 다 해버리고 뭐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까? 빌게이츠가 지금은 굉장히 자선사업을 하는 점잖은 양반이 됐지만 예.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카피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 뭐 네. 윈도우즈는 맥킨토시 많이 차입을 했고 예. 또 뭐 제가 처음에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 로터스라는 거 썼거든요. 엑셀 그 전에 했었던 것이죠. 네네. 또 결정적으로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이 그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로 그냥 불공정 거래를 해서 이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빌 게이츠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 했던 거를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구글이 생겼을까요? 참 어려울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반독점을 바라보는 기준들이 네. 지금 페이스북도 M&A 한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로 소통을 하는 거지만 동영상이나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이 잘하는데 그걸 뭐 삭버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기준으로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격 인상의 혐의는 없는데 지금의 반독점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이제 경쟁 자체를 굉장히 좀 훼손했다라고 하는 혐의들이 있어서 지금 주가가 뭐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반독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들 주가에게 조금 중기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리스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이슈를 들여다보면서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이슈가 있었고 뭘 분할하네 뭐네 여러 이야기도 있었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저는 안 달라졌구나 생각했는데 더 할 수 있는 걸 못했다 그 이슈 때문에. 그걸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IBM 같은 겁니다. IBM은 분할하지 않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뭐 미국에는 이제 부시 행정부로 바뀌면서 슬며시 타협을 했죠.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클린턴 때 규제를 하다가 타협을 했는데 유럽에서는 한 2007년까지 그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주가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 불안이라 이런 건 하진 않았지만 2000년대 2000년 초의 고점을 한 2007년까지 그냥 재미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주가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소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런 규제의 리스크를 조금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글을 그래서 뭐 구와 글로 나누든가 이런 일은 없겠으나 그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네. 아마존을 지금 어떻게 나누겠어요? 미국 동부와 미국 서부로 나눠? 이거는 아니겠으나 그러나 이제 그들이 M&A를 하고 할 때 그런 잣대로 바라보면서 자꾸 허가 안 하거나 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겠죠. 요즘은 또 레디컬한 사람들의 주장은 이 반독점은 가격 이런 건 아니고 일단 허용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약간의 독점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사후에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페이스북의 논리가 야, 너네들 인스타그램 인수할 때 왜 가만 놔뒀다가 지금 그래라는 건데 지금 굉장히 이제 개입지향적인 그러네요, 미국의 그러네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하면서 조금은 1년 전에 봤던 것보다 반독점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레디컬하게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인스타 팔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 정권 내내 가겠네요. 네, 이거는 뭐 민주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글을 그 반독점으로 건 거는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은 독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전속고소권 그러는데 미국은 법무부가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데 연방거래위원회는 행정부보다 인기가 더 큰 그쪽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법무부는 정권이 바뀐 바뀌는 사람인데 구글을 반독점 제소한 거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이제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너무 커지게 되면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 거래요. 미국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그 돈은 일단 풀어서 어디다 쓰냐면 뭐 친환경 사업에다 쓴다고 하나 쓰면 그 돈이 그 회사 금고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그게 월급으로 나가고 하면서 결국 사회에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그 돈으로 콜라 사 먹고 도넛을 사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쓰는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네. 누구의 이익이 올라갈 것이냐? 투자자는 어떤 회사를 사야 되냐? 라고 할 때 친환경 쪽에다 넣으니까 친환경 사야지 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제 생각에는 뭐 소비재나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게 뭐 설사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뭐 선순환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뭐가 좋아질 거란 기대까지도 저금리 효과가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돈 실제 풀려서 돌아가더라도 꼭 시장은 알겠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라는 게 다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고민하고 그 기업이 잘 돌아가는지 분석을 하고 그러고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실제 시장은 돈이 얼마나 풀렸고 투자자들의 마음에 주식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생겼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니 그걸 맞출 수도 없고 그 요인을 무시할 그 안에서 수도 없고 주식이 전체적으로 주식이란 에셋 클래스가 높아 올라가는데 네. 그 안에 상대적으로 뭐 괜찮은 기업이 뭐 올라가니까 그게 뭐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전체적인 에셋 클래스의 레벨이라고 보면 좀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레벨 다운 되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은 아무도 말은 안 해도 투자자들이 다 갖고 있으니. 뭔가가 트리거가 될 텐데 금리 올라가는 게 제일 가깝기도 하고 제일 가장 가능성 높은 트리거인 것 같다. 네.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